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오늘은 행운의 주머니를 한번 해봅시다. 챔피언은 누누를 가져왔습니다. 아이템은 벨트가 나왔고요. 1-3부터 이렇게 빨간 구슬에서 완제품이랑 자석 제거기가 나오네요. 자석 제거기가 있으니까 그냥 누누한테 아이템 다 주면서 이따가 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증강체 리롤 한번 돌릴게요. 재충전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메카 쓰면 되겠네요. 502성 붙여주고요. 어모대 하나 올려줍니다. 자, 우리가 누누 시작이기 때문에 누누한테 시너지를 맞춰주면서 그냥 빌드업하면 됩니다. 누누한테 아이템 주고요. 2-1에 누누가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누누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세지기 때문에 이렇게 방템으로 오래 버텨주는 것도 좋습니다. 10번 이자는 받아주고요. 후반에는 누누가 죽을 위험이 잘 없기 때문에 그냥 1렬에다가 두셔도 됩니다. 가볍게 3연승 해줍니다. 아이템은 우리가 조개 하나 있으니까 이러면은 지팡이 먹고 이온 충격기 만들게요. 이온 충격기 있으면 이따가 밸류 되게 좋고요. 자, 초밥을 먹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코스트 챔피언 하나랑 완제품 하나를 주네요. 근데 아우솔한테는 치감이 있는데 하필 또 모렐로를 줬네요. 그래도 그냥 아우솔한테 모렐로 주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4연승 이어갑니다. 조이를 살짝 올려서 기계 유망주 아이템을 봐주고요. 쇼진이면은 쓸만하죠? 이거 돈도 많기 때문에 그냥 레벨업 하면서 조이까지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쇼진을 아우솔한테 줍니다. 상대는 벌써 메카 레오나구요. 근데 메카는 초반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 5연승까지 이어갑니다. 넥스도 2성이 붙었구요. 장갑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기계 유망주 아이템이 침장이니까 별로 안 좋죠. 2성 잭스를 올려주고요. 다음 턴에 7레벨 찍으면 될 것 같네요. 뽀삐한테 도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잭스는 이따가 메카로 써야 되죠. 자, 상대는 우르고시고요. 아이템만 안 뜯기면 됩니다. 아이템 한 개도 안 뜯겼고요. 6연승 이어갑니다. 여기 증강체에서도 아이템은 많이 봤기 때문에 재생의 바람같이 팀한테 도움되는 거 골라주면 좋겠죠. 3이라 나왔으니까 그냥 레벨업 하면서 3이라 올려주면 되고요. 에이스를 받아줍니다. 기계 유망주 아이템 확인해볼까요? 오연포네요. 별로죠. 아우소를 써주고요. 자, 누누가 눈 굴려주면서 이온 충격기 묻혀주고 가볍게 8연승까지 해주고요. 9레벨 가서 이따가 5코 3성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템은 그냥 뭐 남는 거 먹어주면 될 것 같고요. BF 대검 먹으면은 홍검이나 거학 만들 수가 있고요. 자, 3스테이지 초밥 지나고 나니까 챔피언 복제기 2개랑 보서 1개랑 어느 정도의 골드를 줬습니다. 보서 이거 챔피언 복제기는 바로 써줄게요. 3코스트까지밖에 안 써지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아우솔 대신에 조이를 올려줬고요. 조이한테 아이템 주겠습니다. 우선은 특등사수로 갈게요. 이따가 특등사수 우르고 타면서 아펠리오스 우르곳 이렇게 두 마리 딱 쓰면 될 것 같네요. 호구밸류 덱을 이번 판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5코스트로 이따가 꽉 채워줄게요. 가능하면 5코스트 3성까지 찍어주면서 9연승 이어갑니다. 세트가 한 마리 나왔고요. 이러면은 우리가 세트 방템 모아놨으니까 뽀삐 대신에 세트 올리면서 누누의 아이템을 빼주고요. 세트한테 메카 프라임 주고 구원이랑 까갑까지만 줄게요. 도장은 일단은 갈리오 주고 누누한테 이온 충격기 주겠습니다. 그리고 조이한테 그냥 거학 만들어 주고요.
10연승까지 이어갑니다. 아이템은 BF랑 지팡이가 나왔으니까 총검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레벨업 해주면서 에코까지 올려가지고 익살꾼을 받아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돈 쭉쭉 모아가지고 레벨 가서 천천히 5코스트 이성작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증강체는 휴대용 대장간 골라주면서 방템이나 딜템 좋은 거 하나 뽑아올게요. 이러면은 존냐로 갈게요. 서풍이 굉장히 많네요. 최대한 피해주고요. 세트가 몸빵 해주고 누누가 뛰어댕깁니다. 조이가 모렐로 묻혀주고 카미라가 개피를 토닥토닥 해가지고 에이스 터트려주고요. 자, 연승은 여기서 끊기겠네요. 자, 그리고 행운의 주머니는 체력 50m로 떨어지면은 한 번 더 보상을 또 줍니다. 갈리오 대신에는 알리스타 올려주고요. 이따가 아펠리오스 쓸 때 황소부대 받아줄 수 있죠. 조밥에서 아이템은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자, 이러면은 장갑을 챙겨줍니다. 1순위로는 침장, 아니면은 특등사수에다가 라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도장을 만들어도 되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보상을 주네요. 완제품 하나랑 5코스트 챔피언 하나랑 돈이 진짜 많습니다. 조금 지면서 돈을 모을게요. 자, 계획대로 돼가고 있고요. 우르곳 나왔으니까 우르곳 써줍니다. 우르곳은 나왔을 때 빨리빨리 써주는 게 좋아요. 우르곳으로 템을 뜯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조이를 빼주고 우르곳한테 특등사수 옮겨주겠습니다. 우르곳도 딜을 잘하니까 아싸리 우르곳한테 그냥 딜템을 다 줘도 돼요. 이 사람은 벌써 9레벨을 갔네요. 메카세트 3이라 덱이고요. 자, 우리 벌써 돈이 100원이나 모였고요. 레벨업 조금씩 눌러뒀습니다. 다음 턴에 9레벨 되겠는데요. 여기서 아이템은 침장도 괜찮은데 딜템 뽑으면 좀 재밌으니까 복궁 골라가지고 라위 만들게요. 자, 그리고 조금씩 돌려줍시다. 이제는 그냥 5코스트 챔피언들만 사주면 될 것 같아요. 과학은 3이라 주고 모렐로는 우르곳한테 줄게요. 우르곳도 모렐로 굉장히 잘 묻힙니다. 자, 재충전이라서 우르곳 궁 두 번 썼고요. 자, 이렇게 우르곳이 돈 뜯어오는 거 진짜 좋습니다. 자, 상대는 또 여기는 레오나가 2성이고요. 체력 빨리 50m로 떨어져가지고 보상을 받아주고 싶네요. 9레벨에서 한 4,50원 유지한 채로 계속 리롤 돌리면서 5코 3성작 해주겠습니다. 약간 9레벨 50킵 5코 3성 느낌이죠. 잔나 2성 붙여주고요. 누누 사주고요. 조금만 더 돌릴게요. 아펠리오스 나왔으니까 아미라 빼주면서 아펠리오스 투입해주고요. 아펠리오스를 캐리로 쓸 거기 때문에 맹공으로 가주고요. 파미라가 빠졌으니까 이제 모데카이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잔나가 벌써 5마리가 됐어요. 이러면은 잔나 삼성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우르곳이 또 보상 가져왔고요. 아이템 하나 가져왔네요. 우르곳 궁 한번 더 써주고 보상 계속 가져오고요. 누누가 이겨주나요? 눈땡이로? 이겨줍니다. 근데 빨리 한번 지고 싶기는 해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우르곳 사주고 5코스트들 다 사주면서 신드라는 그냥 포기할게요. 모데카이저 2성에 안나가 이러면 6마리가 됐죠. 에코는 그냥 버려주고요. 모데카이저한테 도장을 옮겨줍니다. 어느새 시너지는 좀 깔끔해졌고요. 이거 이따가 그냥 메카도 다 빼버리면서 그냥 전부 5코스트로 넣어주겠습니다. 모든 챔피언을. 이제 여기랑 비빌만 해졌고요. 이성작 몇 개 더 나오면은 이겨줄 것 같습니다. 펠만 붙어도 이기겠네요. 자, 우리 초밥에서 아이템은 스킬을 좀 빨리 쓸 수 있게 민간인 먹어줄게요.
아군 전부가 강해지죠. 그리고 수호자의 맹세도 그냥 만들어도 되겠네요. 자, 보상 뭐 주는지 한번 볼게요. 민간인은 그냥 알리주고요. 5코스트 챔피언 하나랑, 와 골드 엄청 많이 받았고요. 골드 한 50원 정도 받았고, 현란한 아이템에다가 완제품 하나에다가 단품 보상이 진짜 좋아요. 수맹에다가 썬파를 만들겠습니다. 우르곳한테 모렐로가 있기는 한데 우르곳이 궁 쓰기 전까지는 치감이 안 묻기 때문에. 자, 여기는 무법자 피들스틱이네요. 여기도 5코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자, 누누가 체력 27 남았구요. 괜찮아요. 모데카이저 우르곳 맞나?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5코스트 기물 개수는 10마리로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2마리 들고 있으면 절대 안 찍힙니다. 챔피언 복제기가 있는게 아니면. 그래서 정찰을 해서 안 쓰고 있는 5코스트 챔피언을 찾아서 함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메카 빼버리면서 그냥 전부 다 5코스트 챔피언 올려주고요. 50은 재충전이 있어서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르곳이 궁 써주면서 아이템 또 뜯어오고요. 자, 이번 턴까지만 딱 지겠습니다. 이겨주면 좋고요. 오, 보상 많이 뜯어왔습니다. 사기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하는 5코스트한테 쓰면 편합니다. 정찰해보면은 레오나랑 뭐 우르곳, 피들스틱은 지금 많이 팔려있죠. 아펠리오스도 팔려있고, 빈집은 아 잔나도 많이 팔려있어서 신드라가 딱 빈집이네요. 신드라랑 모데카이저를 노려보겠습니다. 심장 골라주고 피들 사줍니다. 아, 신드라 6마리, 모데카이저 7마리. 다른 거 팔고 돌릴게요. 이러면 모데카이저 8마리구요. 사기주사위 써줍니다. 아, 삼성 떴죠? 이러면은 누누 아이템을 모데카이저한테 옮겨줄게요. 이러면 사실상 그냥 모데만 올려도 이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드라 2마리 올려주구요. 자, 풀밸류가 됐죠? 상대도 굉장히 세지만 모데카이저 이제 궁 한 방이면은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군 거의 다 죽고 있긴 한데 모데카이저가 딱 궁 쓰는 순간 설태가 계속 내려쳐지면서 지원하게 정리해줍니다. 자, 이제 1등 확정이니까 다른 것도 이제 삼성 찍어볼까요? 신드라랑 잔나 찍어주면 되겠네요. 방금 잔나를 보냈으니까. 피들스틱은 많이 팔려있어서 안 찍히고요. 신드라가 이러면은 7마리, 8마리. 신드라 8마리에다가 잔나 7마리. 오코 삼성 3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침장 맞춰줍시다. 자, 모데카이저가 뜨긴 했는데 오히려 좋아요. 민공은 약간 마지막에 등장해주면서. 자, 모데카이저 궁극기 사용해줍니다. 자, 철퇴 들어가면서 이겨주고요. 무수한 물음표 빙. 자, 찍어봅시다. 마지막 턴이니까. 잔나 8마리. 쓸모없는 것들 팔아주면서 잔나 찍혔고요. 신드라도 찍어봅시다. 계속 돌려줍니다. 50까지 팔고 잔나 팔고 찍을게요. 오케이. 이러면은 자, 5코스트 삼성 하나 팔기는 했지만 3개 찍었습니다. 자, 이거 상점을 좀 채워줄게요. 신드라가 몇 마리를 땡기는지 한번 보죠. 전부 다 땡겨주네요. 모데카이저 궁극기 써주고요. 와, 신드라가 땡긴 애들 쉴드량도 굉장히 많네요. 보내줍니다. GG. 지금까지 행운의 주머니 누누 운영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